자, 이렇게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를 응용해서 쓰면 되는데, 내부 데이터든 외부 데이터든 이제 데이터 형식이 또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내부 데이터들은 아까 전에처럼 정형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딱딱딱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돼 있죠. 이제 그거를 자동으로 이제 끌고 오는 거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텍스트 문서예요. 웹페이지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SNS 이제 여러분들 저기 카톡 정보라든가 이런 문서 정보들, 기업에서 보면 기업의 문서들이 저장돼 있죠? 그런 문서 정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텍스트로 저장돼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죠.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가 하나의 데이터 소스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정형화대로 저장은 안돼 있지만 그 외에 기업들이 보관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할 때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어로 되어 있는 정보들을 단어별로 쪼개서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우선순위라든가 아니면 색인, 키워드 정보라든가 아니면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를 할 때는 데이터 자원이 이런 텍스트 문서들, 웹 문서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제 데이터 형식 자원이에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건 비정형화된 얘기예요. 정형화된 건 데이터베이스에 딱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넘어오면서 이런 텍스트 형식으로 넘어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분석해서 쓸수 있는 거죠. 데이터 자원이 되는 겁니다. 형식으로. 그다음에 SNS 데이터들이에요. 실제로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이런 것들 있죠. 트윗 또는 페이스북. 이런 것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끌고 와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이제 이런 게 기능이 있어요. API. 여러분, API라는 걸 이용해서 갖고 오면 데이터가 이런 페이스북에 대한 있는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갖고 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장되는 방법을 제이슨 방법이라고 해요.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딱딱딱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름이 누구 거고, 뭐가 뭐고 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저장이 되는데, 왼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코딩을 해서 이제 돌려주면 이렇게 API랑 연동해서 이렇게 갖고 와요. 그래서 이런 소셜 데이터들을 그냥 접속해서 이런 데이터로 끌고 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됐죠? 이런 SNS도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저장되게 저장되고요. 또 로그 데이터들이 있어요. 로그 데이터들.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방문한 거예요. 누가 언제 방문해서 클릭을 했다, 장바구니를 검색했다, 어떤 상품을 검색했다, 이런 정보들. 로그라는 거는 내가 한 활동들이 이렇게 다 정리, 저장이 돼요. 쭉쭉쭉쭉 저장이 되면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로그 데이터들도 우리가 데이터 원천 형태가 되는 거예요. 텍스트,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로그 데이터들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화면에 출력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다음에 센서 데이터들이에요. 센서 데이터들. 이제 요런 게 센서입니다. 요런 게 센서예요. 기계 장치들처럼 돼 있죠? 그래서 다양한 기계 장치들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을 해요. 추출하면 우리 뇌파 있죠? 뇌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가장 간단한 게 여러분들 거짓말 탐지기 하는 영화 많이 봤죠? 그러면 여기다 꽂고 막 하면은 막 움직이죠? 이게 시간의 관점에서 연속적인 그 뇌파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시간이 흐르는 관점에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오게 할수 있죠. 이런 이제 센서 데이터들도 이제 응용이 돼서 많이 움직입니다. 요즘 이제 IoT 시대죠. IoT 시대에서는 당연히 이런 센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변형해서 쓰게끔 당연히 돼 있고, 센서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 형태입니다. 그죠? 이런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정형화시켜서 이제 분석에 활용하는 거죠, 다양하게. 어쨌든 이런 센서 데이터들도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성. 여러분들 말 있죠? 말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들 요즘 인공지능 저기 있잖아요. 시리 말고 뭐죠? KT에서 하는 게 KT나 SK에서 하는 게 뭐죠? 인공지능에서 지니 그죠? 지니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로 하면 말로 인식하고 말로 대답을 해주죠. 근데 컴퓨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음성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PCM 방법에 의해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고 그거를 텍스트화 시켜서 저장을 해놨다가 그거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사람의 말하는 거를 말하는 이런 톤이라든가 프리퀀시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다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말 톤이라든가 이런 게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인식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피치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스피치. 말을 텍스트로 변환해주거나 텍스트를 말로 변환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 쓰느냐? 스피치 투 텍스트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컴퓨터가 인식할 때는 이제 텍스트로 저장이 되겠죠. 인식을 해서 가고 이제 컴퓨터는 텍스트로 인식을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다시 들려줄 때는 다시 스피치로 들려주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해서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 뭔가가 처리가 돼요. 그러면 처리가 돼서 그 다음에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요즘은 거의 다 정확하죠. 정확하게 해서 다 되고 이런 걸 어디께서 활용하느냐 이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어디 고객센터. 여러분들 고객센터에 전화하죠. 소비자센터 고객센터에다 전화를 하면 상담원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즘 상담원들이 다 저장한다 그래요. 녹음한다고. 녹음도 해놓지만 녹음한 거를 일일이 이렇게 다 텍스트로 변환시켜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요. 우리가 지금 전화 통화를 서로 주고받는 것들을 컴퓨터가 음성으로 저장한 걸 다 텍스트로 분석해서 텍스트 마이닝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 사람들이 어떤 문의를 제일 많이 하느냐 이런 것도 자동으로 추출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감정 분석까지 해서 해줄 수 있게 다 분석이 되어 있는 거 이런 시스템들이 좋아졌죠? 이제 나중에는 이게 없어지죠. 이제 상담원이 없어집니다. 뭘로 해요? 챗봇.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채팅창이 있죠. 채팅창에다 넣으면 사람이 답변해 주는 게 아니죠. 뭐가 돼요? 인공지능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키워드에 대한 문제를 해석을 해서 물론 이제 사람이 하는 데도 있겠지만 당연히 실시간 채팅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게 웹봇, 웹챗 채팅으로도 이제 바뀌죠. 그래서 자동화 시켜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구현이 돼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이런 사람의 음성을 그거를 소스로 받아서 처리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배웠던 거. 요거 봤죠? 우리가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죠. 이미지는 이렇게 픽셀이라는 걸로 쪼개서 요 네모 박스 하나하나를 색깔로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흑백.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비트 해서 흰색이면 0, 검은색이면 1.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인식하는데 여기에 색깔이 들어가면 요 공간 하나에 여러 가지 색깔 비트를 이제 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방법을 써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인식해 주는 거예요. 옆에 보면 나와 있죠?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쪼개서 다양한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사람의 이제 뭐 뇌세포처럼 이제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 방법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만들어 나가는 게 딥러닝 분야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렵죠?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분석 기법에 가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다라고만 배우고 실제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거 알고리즘 개발하는 거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남들이 다 해놨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해놨어요. 이런 방법들을 다 해놓고
그거를 패키지로 묶어서 다 공짜로 다 쓰게 해줬습니다. 구글에서 하는 텐서플로우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방법론이 있고 이런 데 들어가면 그냥 이런 게 그냥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클릭, 데이터만 집어넣고 클릭클릭하면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막 다. 요즘은 이제 이런 걸, 이제 물론 이런 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개발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이제 그런 걸 개발하는 사람들은 알고리즘 개발자들. 이제 보통 통계학이나 수학자들이 이제 저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만들어진 거를 잘 활용을, 어디다 잘 활용할 것이냐, 라는 걸 하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요즘 화장품 회사들이 다 이걸 갖고 써요. 화장품. 여러분들 이제 화장하면은 그 화장에 대한 점수 체크해주고 어디가 모자라다 뭐다 이런 걸 분석하는 알고리즘 개발해서 쓰고 있거든요. LG나 이런 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쓰는 겁니다. 그 CNN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예, 컨볼루션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써서 하는데 이런 건 나중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간단하게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진인데 사진을 여러 장 시간을 한 장의 사진을 30초, 그러니까 1초에 30장을 돌리면 그게 동영상이 된다 그랬죠? 음성하고 사진을 1초에 30프레임을 돌리면 동영상이 돼요. 마찬가지로 사진 한 장,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잘 모르니까 이런 게 있다. 동영상이라는 것도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